익히고 활성화를 시켜서 음악을 들어가고 음악에서 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게이지가 차면 볼륨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. 매운 음성 자체가 위에 보시다시피 보시면 제가 손가락 끝 팁을 인식한다고 했잖아요. 이게 정밀하게 체크하고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냥 평면적인 쉐입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손가락 끝을 계속 인식해서 트래킹 할 거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얘를 제가 팁을 안 보여주고 이렇게만 세워도 지금 동작을 안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이랬을 때 반응하는 오동작은 없는 거고요.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손가락을 가르쳐줘야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. 이 손가락 끝 팁을 지금 제가 처음 갖다 댔을 때 0점으로 인식을 해서 제 손이 이제 로테이드가 이제 모션 트래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동작 지금 볼륨 조절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가운데서 손을 모으는 동작만으로 바로 화면이 캡처가 될 거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멀티미디어로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면 음악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 플레이 포즈 그 볼륨 컨트롤 지금 보시는 볼륨이 되어 있는데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재생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2초간의 그 웨이팅 기간이 있으면 이 볼륨 컨트롤 바가 뜨게 됩니다. 그래서 볼륨을 이렇게 손을 살짝살짝만 회전시켜주면 이게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돌리는 건 아니고요. 그 고급 그 승용차에 있는 그 조그 다이얼 방식. 그래서 지금 포지션이 저 동그란 점이 있으면 저 오리진 이제 0점인 거고요. 살짝 틀어져서 저게 따라 움직이면 이제 플러스로 가 있어서 쭉쭉쭉 계속 늘어날 거고 증가하게 될 거고 마이너스로 가면 볼륨이 계속 감소할 거고요. 다시 한번